시작합니다.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번더크를 빼앗긴 채로 굴복을 했는데, 그렇죠? 아, 번더크 되찾아야 됩니다. 한 명은 죽겠지. 얘 왜 덤비는 거야? 몸 깎다고요? 덤빌 정도 아닌 것 같은데? 100명인데 그래도? 근데 되게 병사 수가 좀 애매하다. 100명이 되는 건가? 이렇게 모여서? 80명. 야, 진짜 덤비는 거야? 덤빌 정도 아니신 것 같은데? 이상하네? 어? 300명이요? 아, 얘가 300명이었구나. 이거 농부랑 껴서 제압해주고요, 50명. 일단 30명인 줄 알았어. 얘 라그나가 300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라그나는 뭐 언젠간 잡게 돼 있고, 문제는 번더클 회수하는 겁니다. 네, 이게 친위대만큼은 전부 있어야 돼요. 다 뭉쳐있어. 친위대 이제 다 원거리까지 손에 넣게 되면은 공식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쟤들 어떻게 조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이제 시작도 안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보병으로 넣어놨는데 약해서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한 명목 이상을 하게 되면은, 허스칼 기준으로 한 명목 이상을 하게 되면은 풀만한 가치가 생깁니다. 빨리 와봐. 가. 그 정도는 돼줘야 이제 또. 뭐야, 맥이어야? 스와디안이야? 스와디안인데 뭐 이렇게 나왔지? 허접하게 나왔어? 케르지트 포함인가? 아니구야. 대기어 스와디안이야? 야, 그지같이 나왔네. 이게 오히려 원거리가 아픈 거 아니야. 원래 체아나이도일 때는 스와디안 저격수도 안 아픈데, 여기서 아프니까 약간 세다, 스와디안아. 기사만 위험했는데 이제는 원거리도 약간 위험해서, 기사가 준 어그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레스윈 못 쫓아가죠. 극혐이죠. 왕의 달리기입니다 이게. 준하. 수준. 잘좀 맞춰봐. 그치, 지금. 아씨, 한심. 오, 될것 같다, 될 거. 바를 걸 바래야지. 암, 그럼. 나랑 친밀도 100이네, 이제. 이 정도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양심 있으면? 내가 그렇게 좋으면은? 마음은 나한테 가 있는데 몸은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떡해. 미안해. 확 불안해지는데 이거. 녹음병 있으면 좋으니까 끼고 있고, 라그나가 문제인데 이게 병질이 그렇게 안 좋아요. 보시면은 정예 보병이 위험한 단계고, 그 위에 허스칼이 하나 있는데 정예 보병 6명이면 진짜 쓰레기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쓰레기예요. 반전, 나도 쓰레기임. 하룻밤만 더 주면은 내가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너무 좀 그래. 좀 왔다 갔다 해볼까? 하룻밤만 더 줄래? 야,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그치, 지금에서 제 궁병이 비율이 좋기 때문에 그냥 붙으면 되거든요, 밤에. 내가 안 보여서 내가 활약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치, 나쁘지 않죠, 지금 조합? 회복됐고. 한번 뜨자, 한번 뜨자! 전투 방식은 전이랑 같게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한 식으로. 전문 검사 효율이 정예 보병이랑 비교해서 번아웃진 않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정예 보병 장비가, 정예 보병 어딨니? 스크 말고 너지. 정예 보병보다 장비 좋죠?
그러면은 더 세겠지. 한손 거민 게 문제인데 딜로스가 있으니까 치르기 때문에. 일단은 병질 자체는 제가 더 높아요. 숫자를 제쳐두고 첫돌진해서 내가 껴서 잘 싸우면 되니까. 라그나 깎아두면 또 내가 주도권 갖거든요. 금방 번더크 뺏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번더크를. 번더크랑 다행히 제렌부스였으면 어쩔 뻔했어. 제렌부스 옐라인 이런 애였으면. 무섭다 무서워. 역시 양손이 좋긴 하다. 유미라 레벨업 한거 보셨죠? 양손이 좋네요. 난 건방에도 좋을 줄 알아 솔직히 말하면. 생존력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싸우니까. 근데 그런 거 없네. 유미라가 짱이네. 보병 조합이라던가? 보병 조합이라서 이게 얘네가 건방일 필요가 없는 건가? 짱미라. 글레이브 한번 줘야 되는데 날 잡아서. 이번에는 글렀고 다음 기회에 언제 한번 글레이브 입혀줘야겠어. 양손 도끼가 글레이브 포라미랑 같이 병행되는 게 너무 극혐이야 인간적으로. 저 위치 괜찮거든요? 언덕에 지금 한 끝쪽 빠져있기 때문에 저기 뭉쳐있는 건 맞고 잘 돌진하면 이긴다. 가자 그냥 돌진해. 언덕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 왜 이렇게 나 오른쪽 눈이 안 보이지? 진짜 안 보이는데 눈이? 잠을 거지같이 잤나? 세수를 세 번을 했는데도 눈이 안 보이냐? 눈 앞에 뭐가 껴있는 것 같아. 회색으로 그 복권 사면 동전으로 긁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번호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붙어있어. 아 불편해. 한쪽 눈만 뜨고 하지. 그지같이 싸웠네? 숙련 보병. 병치로 이기지. 그렇지. 셋 잡고, 넷 잡고, 다섯, 여섯, 일곱. 뒤에는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렇지. 훌륭하다. 나쁘지 않다. 뭉쳐, 뭉쳐. 교환비 어떻게 됐어? 나왔어 교환비? 아 눈이.. 잠깐만. 눈 왜 이래? 장애인 됐잖아. 내가 좀 일찍 일어났는데. 일단 붙자. 어차피 전투는 얘네가 하니까 뭐 상관없겠지. 아 저기서 추가 온다. 아 잠깐 잠깐 따라와. 여기서부터 뭉쳐. 병질로 이긴다. 뭉쳐 뭉쳐 돌진한다. 아 제레무스가 누웠다. 아 제일 중요한 애가.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래 괜찮네. 아 좋아. 경험이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경험만 계속해. 아 저게 눈이야. 보여봐. 일단 한 번은 이겼고. 뭉쳐. 잘 뭉쳐. 원거리 온다. 잘 뭉쳐. 빨리 뭉쳐. 뭉쳐서. 빨리 뭉쳐. 가자, 가. 나 풀피다. 자, 나도 모르게 피를 누르고 싶어져. 태봉약이 없는데. 임지혜라는 후유증이야. 뭐 언제쯤에 끝난 건데. 나 끝나고 한참 된 뒤에 다시 시작한 건데. 뭐든. 그때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아직도 남아있어. 몇 달이 지나도. 거의 반년 아니야? 반년 전거 아니야?
40 남아있어. 아이 진짜 반피 됐잖아. 아, 잡았다. 아, 교환비 좋았어. 어, 기절이 많으니까 아, 뭐 거의 안 죽었을 테고. 이걸 한 200 깠나? 라그나 작살 나는 거지. 아, 눈꺼풀 아래 설마 뭐 붙어 있는 건가? 나 참 잠을 얌전히 자는 사람이 왜? 잠깐만요. 물티슈 왜요? 물티슈가 다 말랐어. 어우. 할수 상처 안 주시는데? 어우. 떠나야죠. 충분히 이득 받기 때문에 어, 엄청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떠나면 됩니다. 저건 못 이겨요.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해. 제 몫을 했어. 들어와. 7명. 더 그래서 성병력을 빼가는 건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성병사를 빼서 잡아먹고 건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절대. 아, 야 잠깐만, 잠깐 딴 생각이 아니라 잠깐만 시점이. 어우 야 큰일났네. 누가 내 눈에 있는 복권 좀 긁어줬으면 좋겠어. 은박이 껴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잠깐만요. 거울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네. 잠이 덜 깬가? 덜 깼나? 방송하는 게 아니라 혹시 꿈속인가? 가자. 아까 방식으로 싸우면 되지 뭐. 이번에 석궁병도 있는데 그래서 불러도 되고. 아 궁병이 맨 밑으로 갔나?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50명짜리가 하나 합류를 했지만 병질은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한번 싸먹고 두 배 차이? 220? 오, 뭐 세상에 캐리지트야? 야 어디 여기까지 왔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너무 오래 기다렸나봐. 아 오래 기다렸나봐 너무. 야, 대학선으로 왔구나 내가. 대학선으로 돌아가. 기병들 리타이어 시켜. 우리가 더 천받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이는 거 우리가 죽이네? 야 역시 세네가 짱이야. 가차없잖아. 석궁이잖아. 오 되게 잘 죽이는데? 오 웬일이야? 이럴만한 것들이 아닌데? 아, 야, 잠깐만, 아! 고병 오냐? 고병 오냐? 아! 맘누쿠야, 심지어. 탈락이네. 캐리지트가 아니라. 가자! 그래도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안 망했습니다. 저는 쉽게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죠. 요렇게 최고 난이도여도 깐트롤로 할 게 없다 솔직히. 내 티어가 높아서.
다 모여. 너무 거지같이 싸웠어. 거지같이 달려들었고. 얘네랑 싸울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아, 내 눈깔. 대학에서 오는 거 보면은 제대로 왔는데. 쟤네가 대학에서 달려들었네. 무시무시한 놈들. 언덕 때문인가? 뭔가 잘 뱄는데. 아, 내 눈에 있는 이 은박지 뭐야? 병력 사은품 중에 무슨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드립을 실패한 드립입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한쪽 눈안 보일 때 여기 있다. 한쪽 눈이 뿌옇게 흐리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안구 건조증. 눈물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눈을 부드럽게 유난히 살균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족하게 되어 밤새 눈이 건조해서 그렇다. 편안한 자세로 자야 된다. 아, 내가 밤새도록 댓글 읽었거든요. 내 또 이 헌신적인 일이. 하지하기 10분 이상 휴식을 해야 되고. 아, 그래서 그래? 아, 인공 눈물 있는데, 집에? 아, 아니야, 전혀 안 아픈데. 아, 잠깐만, 진짜 망했다. 아, 전혀 안 아픈데. 아, 눈이 뿌옇게 보여서. 뿌옇게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잠깐만. 도망가. 빌리가 공격한다. 이 왕이 90명 남았어? 잘 물고 있어? 세상 갈 거야, 드디건 잘해. 빠이 또! 잠깐만, 인공 눈물이. 어우, 이놈의 인공 눈물은 돈 주고 사놔도 찾을 데 보면 없어. 전혀 아프진 않은데, 안 보이니 급 보이고 참. 일단은 어차피 싸우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부하들이 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긴 하네요. 특히 필드에서 걸을 때가 불편하네.
시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제 또 유일한 장점이 시력인데 안 돼. 떨어져서 해야겠다. 아유. 그런가요? 근데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휴대폰을 멀리 해야겠어. 이제 컴퓨터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그런 걸로 그럴 리가 있네. 자다가 자다 핸드폰 본 게 문제인가? 음식 괜찮네. 이거 한번 모아서 칠지. 올 풀렸으니까 가는 게 날라나? 왕이 좀 많이 약해졌거든요. 집에 돌아가지 않는 한은 한번 잡아볼 기회가 있으니까. 로도강국과 술탄 국가의 평화조약을 맺었다. 아, 얘는 맨날 공격당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통로에 있는 마을인데 허건 공격당하냐? 그래도 마블이라 다행이네. 쉬운 게임이라서. 하임, 내가 더 달리긴 더 빠르겠지. 설마 부하들한테 맡겨주고요? 아, 믿음직해라. 민간요법이라도 볼까? 눈이 뿌옇게. 렌즈 안 끼니까 이거 아니고. 백내장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설마 갑자기 자신 싸워줄 부활 영입해. 자, 얘 친절해졌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왕이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번더크를 회수를 해야 돼요. 번더크가 문제인데. 하인과 리란드. 리란 야, 왜 이렇게 많어? 이런데 내가 잡을 만한 속도가 45 둘 중 하나인데. 로독 부족민 얘로 하자. 만만한 놈부터 죽인다. 그렇다. 평민들 권위 논란. 불협화음 종식. 가자, 가자! 얘 이걸 온다고? 미쳤네. 이걸 와? 야, 어지간히 잡혀가기 싫었나보다. 솔직히 올만한 건 아니었는데. 자, 너 있어. 오메, 물레자 물렸네. 라임 좋구요. 과일도 맨날 먹는데. 토마토 하나 먹어야겠어. 오늘의 간식은 토마토와 삶은 달걀. 오이재물 아니겠지? 평생 잘 먹지도 않는 오이를 맨날 하나씩 씹어 먹어서. 설마 오이가? 바로 그 쓸모없는 백이어랑 같이 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언덕이냐? 아, 이러면 여기 언덕 먹으면 되지.
여기 선 따라가서 여기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럼 내려갔다. 이미 내려갔다. 좋은 위치야. 빨리 모여. 한번 모아주고. 뭐 꺾었기 때문에 빨리 모였죠. 가자. 아, 편하잖아요. 맛있기도 하고. 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삶아서 먹어버리면 되니까. 자격값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야, 자격값 올랐을 때 진짜 무시무시하게 올라서 잘잘 판매 그 매장 가서 사고 그랬는데, 마트에서 3,000원 하던 날이 다시 올까 싶었는데 2,500원 하더라고요. 싱싱판 날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도 안 사니까 확 내렸나보다. 역시 불매야. 도망갔네? 오, 얜 됐고. 어차피 얜 물려있던 애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 딱 105? 크으, 많아졌어. 번더크를 어찌 해야 하나. 아직 있긴 하냐? 아 될까? 아, 나 지금 내 눈으로 가능한가? 아, 아니야, 난 이미 위쳐를 통해 해탈해버렸어. 눈을 감아도 싸울 수 있다. 설령 덤벼. 공격이 빨라 얘네가. 아, 빨라. 아, 나보다 빠른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너 빨라. 내 공보다 빨라. 이제 내보내주세요. 잘못했으니까 내보내줘. 야, 3일째야. 그래, 일주일 예산 반도 안되네. 번더클 구할 날이 오긴 할까? 하인가 알아서 막았네? 야, 로독 저번 시간에 스와디안이랑 전쟁 났었나요? 아닌가? 전쟁이 안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나대지 않고, 오늘은 나대지 않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번더크는 뭐 운명이 닿으면 만나는 걸로 하고. 어제 클릭 한 번이 번더크와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어. 아, 위쳐 때문인가 보다. 그 쓰레기 게임이 그 쓰레기 게임이 내 눈을? 그래, 위쳐! 동굴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모니터에다가 얼굴을 박았거든요. 모니터 밝게 체드를 키우고. 걔 때문이네. 위쳐는 고소각이야 진짜. 게임을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야맹증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흔한데. 이쪽 언덕이 먹은 건 좋은데 어딨냐? 어디 보고 쓰는 거니 여러분? 거기야? 어후, 엄청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안 보이는데 뿌옇게. 모니터에다가 손가락 하나 대고 있는 정도인데. 야, 이게 더 짜증나. 더 짜증나. 어우, 화면 살짝 뿌야면서 뭐 이때 손가락 하나 대고 있는 이 가림 몰라. 짜증나. 멘탈 흔들고 있어. 어디 보자.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 치료를.
안구 건조증 치료 나무 위키. 예방법. 속눈썹이, 아, 나 예전에 속눈썹이 길어가지고 뽑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병원 가서, 안과에서. 아, 그러긴 좀, 예. 일단 좀 더 보고요. 안약을 처방받아 사용하면 된다. 인공 눈물도 좋지만, 인공 눈물이 있는데도 찾아 못 찾아서 못 쓰고 있네. 안과에 가는 게 낫다. 보험 되나? 통원은 되겠지? 병원은 하도 하는 게 많아서 불안하단 말이야. 빌리 풀어주고요. 아, 빌리아랑 쟤네는 친밀도 높은데 오진 않으니까 해먹을 수가 없네.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가자 하고요. 아, 고민되네. 이게 근데 많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서 하긴 해야 되나? 아, 근데 보통 이러잖아, 사람이. 이러다가 세수 한번 하고 눈 감았다 뜨면은 풀리는데 보통 사람이. 근데 좀 오래 가네. 주제. 근데 병원 가려고 딱 옷 입었는데 풀리면은 위험이잖아요. 아, 그래 더 불안하다. 증상이 미미하니까. 일단은 네, 전투에 일단 이기죠. 이기고 아, 두 편 분량을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희 가는 걸로. 킨지 30분 좀이기 때문에 분량이 애매한 관계로. 갔다 오면은 여기서 안과까지 거리 생각하는데 지금 이 10시 38분이니까 아침 시간이니까 사람 없겠지. 한 2시간, 1시간, 2시간 하면은 1시까지 키면 키울 수 있으면 켜야겠다. 예, 그게 낫겠네요. 키고 거기서 켜서 방송하면은 분량이 나올라나? 자, 일단 마블을 다시 이어서 하면은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죄송하지만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봬요. 뿅.